무대에 오르셔서 마이크에 마이킹을 하시는 방법이에요. 예. 몇몇 분들은 이 마이크 소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시기 때문에 마이크에서 이 색소폰 배를 많이 띄우셔서 연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이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. 일단은 이 마이크와 이 벨은 굉장히 가깝게 거의 주먹이 한두개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간격으로 항상 유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. 예.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와지는 소리나 아니면은 모니터로 내 귀에 들려오는 그 색소폰 소리는 엔지니어가 조절하는 몫이기 때문에 예. 마이킹은 항상 바짝 대주셔야 됩니다. 반대 경우로 모니터에서 들려오는 이 색소폰 소리가 너무 강하다고 하셔서 마이크에서 멀리 떨어져서 연주를 하신다면은 엔지니어가 굉장히 난감해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으시게 됩니다.